안녕하십니까. 청개구리 주식스쿨 정영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사업자들의 재테크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면은 어떤 거가 가장 크게 민감할까요? 당연히 매출액에도 민감하겠지만 세금에 대해서도 상당히 민감할 겁니다. 그래서 세금을 될 수 있으면은 뭐 탈세가 아니라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시간에는 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두 가지 경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요건에 해당되면은 부가가치세를 내지도 않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요 요건에 해당되는 사업자라면은 매번 내는 게 무조건 내야 되는 게 부가가치세인 줄 알았지만 그것에 해당되면 부가가치세를 내지도 않을 수가 있다. 그런 것과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굳이 내가 안 내도 됐는데 추가적으로 더 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아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가가치세란 그겁니다. 물건을 살 때마다 부과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업이 그 가게라고 하겠습니다. 그 가게가 매출이 많거나 적거나의 여부에 상관없이 그 물건을 팔므로 인해서 무조건 부가적으로 붙는 세금이 바로 부가가치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가가치세를 내는 거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과세사업자라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내는 사업자고 그리고 연쇄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사업자가 바로 면세사업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요것에 들어가는 게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부가가치세의 정의를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부가가치세란 제가 간단히도 설명을 해드렸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또는 재화의 거래나 서비스. 서비스는 다른 말로 용역이죠. 뭘 해준 거나 그렇게 무형의 서비스를 한 게 용역 아닙니까? 그것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서 일정 부분 세금을 내는 간접세다. 즉 무조건 내야 되는 세금이다 라고 하시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소비자가 그러니까 단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물건 A라는 물건이 B로 넘어오면서 약간의 가치가 좀 더 얹어지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사는데 요것을 소비자가 일반적으로 10%의 가치를 얹어서 요 부가가치세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때 세금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즉 20%라는 세금을 어떻게 분담을 하는지 그것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요 구조입니다. 제가 방금 구조를 그렸죠. 먼저 원 재료가 5,000원입니다. 재료를 판매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아직은 부가가치세가 안 발생하겠죠. 왜 그러냐? 최종 부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적인 가치를 지닌 상품이 아니고 원재료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안 발생할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원재료를 사서 가공을 하는 겁니다. 즉 부가가치를 더 올렸겠죠. 그만큼. 그래서 물건값이 10,000원이 돼버렸습니다. 나의 가치를 5,000원 올린 거죠. 사업자 A씨가. 그런 다음에 소비자한테 10,000원에 팔라고 하니까 당연히 부가가치세를 내겠죠.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10,000원이란 가치를 생각했어도 당연히 딱 자기가 내는 구매하는 돈은 세금, 즉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1,000원을 내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 그 가치가 10,000원이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1,000원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업자 A는 자기가 다 1,000원의 부가가치를 내느냐? 그건 아니죠. 요 사람도 5,000원에만큼의 나는 사왔기 때문에 난 5,000원에 사왔지만 여기 500원이 안 붙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부과하는 거죠. 그래서 요때 매입 증명서를 가지면은 1,000원의 부가가치세를 다 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500원만 내고 나머지 500원은 누가 부담하느냐? 원재료 만든 사업자가 부담하는 게 부가가치세의 구조입니다. 저게 일반적인 과세를 하는 사람들의 구조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죠.
네, 그쵸. 여기 나오죠. 이게 매출, 저 어려운 말로 이게 매출 세액이라고 하는 겁니다. 총 물건 만 원짜리에 붙는 천 원의 물건, 그 부가가치세가 바로 매출 세액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매입 세액이다. A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A 입장에서 이것은 매입 세액. 내가 물건을 샀을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세가 500원, 그리고 내가 매출을 했을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세가 천 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500원은 이 사람이 부담할 거니까 본인은 500원만 내면 된다라는 게 바로 요 구조인 거죠. 여기 크게 나왔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제가 설명해 드린 부분이죠. 납부액은 500원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물건을 매입과 판매하는 사람, 매출이죠. 그 사람 모두 다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의 절세의 필요성이 왜 그러냐? 부가가치세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물건을 많이 팔수록 계속 부가가치세는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득세만큼이나 부가가치세의 비중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좀 그 부가가치세를 안 내거나 아니면 적게 낼 수 있는 혜택이 적용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사업자들은 꼭 고려하셔라라는 게 이번 시간의 내용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뭐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두 가지 뭐 아까 제가 요건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목에 바로 요겁니다. 면세사업자로 등록되거나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세율에 적용받을 수 있다거나 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안 내도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면세라는 것은 일정한 지정된 품목이 있습니다. 일정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납부의 의무를 원천적으로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저 여기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거죠. 첫 페이지에 면세사업자. 그리고 영세율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아 이것은 외국에서 판매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 수출을 하는 것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수출을 하는데 수출을 하면은 바다를 건너가지 않습니까? 이게 한게 우리나라고 강을 건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러면은 요것을 구입하는 사람은 외국의 구매자가 구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중 과세의 혜택이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부가가치세 발생하고 여기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수한 산업이라든가 수출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예 세금이 안 발생하게 영세라는 게 세금이 아예 없다라고 해서 영세라는 거죠. 영세율을 적용받아서 이런 조건에 해당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금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효과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요 면세하고 영세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영세율부터 보겠는데요. 제가 방금 설명해 드렸죠. 국제적 이중과세, 즉 외국에서도 부가가치세가 발생할 거니까 국내에서 무조건 내면은 국내에서도 발생하고 외국에서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되겠죠. 근데 한국은 이중과세를 내지 않겠다고 그렇게 새 목적상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국세과세 원칙에 따라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거냐? 수출이 촉진되겠죠. 왜 그러냐? 가격 경쟁력이 생기겠죠. 아까 11,000원이란 물건이 세금을 안 냄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됩니까? 똑같이 A라는 사업자는 같은 물건을 제작함에도 불구하고 만 원에 팔 수 있는 요런 싸게 물건을 만들 수 있는 효과까지 발생함으로 인해서 수출 가격 경쟁력도 촉진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적용되는 대상은 바로 수출을 하는 재화 그리고 국외에 제공을 하는 용역이라든가 아니면 외국 항행 용역이라든가 그런 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완전 면세가 되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네, 그쵸.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는 되는데 영세가 됐기 때문에 세금이 안 내는 그런 거죠. 이제 만약 국내에 판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겠죠. 그런 거고 반대로 이제 면세라는 것은 요런 것은 조금 이제 국가에서 그런 사업자한테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근데 아무나 다 혜택을 주느냐 그게 아니라 국민 후생 및 복지에 증진되는 목적이 있는 사업을 하는 사람한테는 이런 면세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가격을 요렇게 가격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물건을 좀 더 많이 만들겠죠. 그럼으로 인해서 국가에서는 국민 후생도 좋아지고 그리고 국민 복지가 좋아진다면은 가격 경쟁력 때문에 세금을 안 내게 하는 대신 그게 더 많이 팔릴 수 있게 그런 목적으로 이런 면세 사업자 혜택이 주어진다. 이것도 당연히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지정을 받아야만
즉 신고를 받아야만 가능한 거다. 그런 적용되는 거래 대상은 어떤 거냐? 바로 기초생활품, 꼭 필요한 물건들, 그리고 기초생활용역, 그러니까 서비스라든가 재화나 서비스가 그렇게 기초, 국민들한테 꼭 필요한 물건으로 적용을 받으면은 이런 면세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또 볼까요? 국민후생, 그리고 복지라든가 그런데 혜택이 크다. 그렇게 되면은 적용을 받아서 이런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뒷부분에 제가 설명해야 하는데 이거는 완전 면세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바로 공급을 받을 때 그거에 대해서는 면세 혜택이 없다. 그 부분인 거죠. 제가 뒤쪽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차이점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건데 이거는 납세 의무자는 맞지만 이중 과세 그 대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영세, 세금을 안 묻는다 그런 내용인 겁니다. 하지만 면세사업자는 아예 세금의 부가가치세법에 자체적으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도 설명해 드린 건데 이 사업자가 국내에다가 해외 팔 거야 라고 물건을 만들었는데 갑자기 국내에 팔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 내용이 가장 큰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시면 확인이 가능하실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그림입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바뀌느냐를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걸로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게 좀 더 쉽겠네요. 먼저 일반 과세자와 영세율에 대해서, 즉 해외라든가 그런데 수출할 때 파는 사람들의 세금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일단 매출이 발생하죠. 만 원씩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500원과 500원을 같이 이렇게 받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같이 내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최종 소비자가 1,000원의 부가가치세의 대상이기 때문에 물건값은 11,000원이 됐기 때문에 원재료 만드는 사람 5,000원, 그리고 부가가치를 높인 사업자 A도 500원씩 이렇게 10%씩 각각 나눠 갖는다고 했지만 영세에 적용받으면은 요 부가세 500원에 대해서 환급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이것은 요게 발생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0,000원짜리 물건을 11,000원에 소비자가 파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10,000원에서 그냥 끝난 겁니다. 그리고 해외로 수출을 나간다. 그리고 그 나머지 그 11,000원에 대해서 수입업자, 그 해외 수입업자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부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00원으로 끝난다라고 보시면 되시는 거고, 그리고 면세라는 것은 요 사람이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요 사람이 만약에 면세 사업자다 그러면은 11,000원을 부과하는데 요 1,000원을 부담하지 세금으로 내지 않는다. 하지만 요 사람이 면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자신이 만든 5,000원에 대해서는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내게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만 면세를 받는다라는 거죠. 하지만 영세 사업자일 경우에는 영세율 사업자인 경우에는 요 전 과정이 다 면세가 된다라는 차이점이 있다라는 게 요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면세 혜택자는 부분 면세가 되는 거죠. 요 부분이 공급자라든가 아니면 뒷단계에 있는 사람은 부분적으로 세금을 내는 거고 요것은 아예 외국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완전 면세가 된다. 그런 내용인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면세 사업자 적용되는 요건이 어떤지 좀 궁금할 거 아닙니까? 이왕이면 여기에 가입하고 싶겠죠. 왜 그러냐? 그렇게 되면은 세금에 대한 부담이 낮아져서 가격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먼저 기초 생활 필수 재화를 생산하거나 아니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라고 하면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은 미가공 식품료, 뭐 소금이라든가 그런 게 되겠죠. 그리고 비식료, 농축업, 그러니까 농산물을 한다던가 축산업을 하던가 뭐 생선을 뭐 잡는다던가 그러면은 기초적인 필수 재화 용역에 혜택이 받아서 면세 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의료나 보건이라든가 뭐 혈액과 관련된 국민의 뭐 후생과 재화를 서비스하는 그런 업체다. 그러면은 면세사업자의 적용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라는 것도 문화 콘텐츠 같은 걸 좀 많이 개발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복지가 좀 더 윤택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개발하는 것도 이렇게 면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도서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뭐 신문이라든가 인터넷 잡지
아니면은 뭐 뉴스 같은 것을 하는 것도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식도 가능하다. 그리고 영세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수출을 하는 것. 즉, 요 재화 같은 게 외국에서 팔릴 것 같다. 그러면은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면세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을 받고 싶다면은 왜 그러냐? 이건 어떤 겁니까? 이중적인 게 또 발생할 수 있겠죠? 면세임에도 불구하고 영세율 사업자가 된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됐습니까? 여기서는 세금에 대해서 안 내고 갑자기 나감으로 인해서 그거에 대해서 돈을 안 내기 때문에 공급자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이중적으로 세금이 깎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영세율로 하고 싶어.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게 바다를 건너가기 때문에 이 외국에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을 했기 때문에 그 부가가치세를 아예 적용을 안 받는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세율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혹시 본인이 이런 면세사업자에 등록됐다 하면은 취소 신청을 먼저 하고 이렇게 수출 같은 것을 하여야 된다 그 말인 거죠. 그렇죠? 한 번 면세를 그리고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은 한 번 이렇게 면세를 포기할 경우는 3년간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좀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실 겁니다. 네. 다음은 이제 부가가치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거나 아니면은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유의사항에 대해서 좀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좀 이것은 이 제도는 좀 사업자를 좀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뭐 A라는 사업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각각의 지점을 좀 낸 겁니다. 그쵸, 이렇게 지점을 냈습니다. 뭐, 가라는 사업장이 있고, 나라는 지점이 있고, 다라는 지점이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원칙은 여기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신고를 하고, 각각 신고를 하는 겁니다. 각각의 지점에서. 하나의 사업장이더라도. 그렇다면은, 근데 A라는 사업자가 요거에 대해서 주사업자로 신고를 하는 겁니다. 가를 나는 주사업자로 신고하겠다. 그럼 여기서 나하고 다도 같이 신고하는 게 바로 주사업장 포괄 신고 제도, 납부 제도다 라는 겁니다. 저 어떤 건지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식의 적용을 받는데 난 그동안 각각 신고를 했었어.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럴 경우에는 주사업장을 먼저 신고를 하시고 여기서 신고를 하시고도 된다. 그리고 A라는 단위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ERP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전사적 자원 관리를 하는 프로그램이 깔렸다. 그러면은 A를 통해서 바로 한 번에 신고도 가능하다. A라는 사업장에서 그런 것도 혜택, 그런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방법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조기 환급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조기 환급의 사항이 발생하는 것은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한다고 하면은 환급액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쵸,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손해를 봤다. 그러면은 오히려 돈을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게 어떤 경우, 어떤 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게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아까 A라는 사업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5천 원의 물건을 사서 이 사람이 5천 원을 플러스해서 만 원에 팔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좀 많이 사고 싶었습니다. A라는 사업자가. 그렇다면은 이것을 많이 팔아놓고서 물건을 아직 판매를 안 하고 여기 창고에다 쌓아놓은 겁니다. 즉 재고로 쌓아놓은 거죠. 그랬을 경우에는 판매량보다 매입한 게 더 많기 때문에 아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그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환급을 시켜줘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 바로 물건을 아직 안 팔았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여기서 많이 비용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돈을 돌려받는다. 그게 바로 조기 환급이, 그 환급이라는 거거든요. 환급세액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수익보다 비용이 더 많을 때는 오히려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는다. 그게 바로 환급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일단 먼저 신고를 하면은 빨리 더 환급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게 바로 조기 환급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환급을 발생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그럴 때는 조기 환급 신청을 한 다음에 조기 환급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게 바로 조기 환급 제도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 유의사항인데요. 먼저 신고는 제때제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꼭 신고를 했다고 해서 돈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신고를 그 기한 내에 안 하면 부과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는 제때제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도 꼭 유의사항 하셔야 되는데, 그냥 내가 사업을 매출이 발생 안 한다고 해서 그냥 폐업 신고를 안 하면은 세금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업할 때도 폐업 신고를 꼭 반드시 하셔야 되십니다. 그게 확정된 날짜 때 바로바로 신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게 바로 네 번째 유의사항인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 절세에 대해서 몇 가지 팁을 제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크게 다섯 가지인데요. 먼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바로 국세청 과세자료의 수집은 누락시키면 안 됩니다. 즉 내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다 비용으로 신청을 하면 부가가치세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아까 맨 처음에 나왔죠? 1,000원이란 부가가치의 대상이지만 나는 5,000원의 물건을 샀다는 것만 증거를 제출하면 나는 500원을 받고 그 나머지 500원 누가 부담합니까? 나한테 공급했던 사람이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매출액 같은 경우는 꼭 누락하지 말고 꼭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도 하나의 팁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종이로 이렇게 끊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전자가 있으면 뭐 확실하겠는데 종이로 했을 때는 이게 누락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로 할 때는 바로바로 신고하시고 그리고 그 기록도 꼭 보관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나오죠? 간혹 매출처에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다음에 다음 분기에 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거래가 있을 때마다 종이로 계산서를 발급할 때는 꼭 챙겨두고 바로바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게 절세의 팁인 거죠. 왜 그러냐? 세금이 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런 유혹이 좀 생길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만약에 나의 공급처에서 1,000원의 부가가치세가 발생했는데 그 중에 만약에 뭐 7,000원짜리 물건을 받고 난 3,000원에서 10,000원의 물건을 팔았다고 했을 때 요것을 좀 올려서 신고를 하면은 나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요런 유혹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걸렸을 때는 여기 나오죠. 금액의 70에서 90%를 세금을 더 추징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런 것은 아예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거짓 신고가 발생했다. 그럼 국세청에서 걸려서 요런 위약금을 물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허위 세금 계산서 같은 건 발행도 하지 말고 끊어줘서도 안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의제 매입 세액 공제. 이것도 면세의 하나의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해 드렸는데 요게 만약에 해당되시는 분들 이것도 면세 조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요게 내가 만약에 농업이라든가 축산업과 연관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의제 매입 세액 공제 신청을 하셔서 면세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음식업이나 식품업, 제조업을 좀 하고 있다 그러면은 요게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꼭 체크하셔서 해당되면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런 것은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절세를 위해서. 그러면 이런 건 하나의 습관인 거죠. 내가 절세와 관련돼서는 뭐 이쪽 청개구리 주식스쿨에서 재테크 강의에서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강의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아 나에 해당되는 것은 꼭 체크해놓고 그리고 이걸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을까 좀 줄여서 낼 수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게 이번 시간에 제가 부가가치세와 관련돼서 설명해드린 내용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한마디로 면세 사업자의 등록만 된다면은 여러분들의 세 부담이 상당히 낮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내가 부가가치세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판단해 보시고 안 되더라도 아까 뭐 부가가치세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방법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많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은 매출액 대비 좀 더 많은 수익이 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